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예, 목적 문제인데. 자, 우리인데 뭐 뮤직스쿨이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그랬네. 음악 교육을 탤런트 이 뒤에 잘렸다 그지? 안 잘렸나? 오케이. 자, 재능 있는 학생들한테 10년 동안.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여기다가 have를 써야겠지. 자, ha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과거부터 과거까지 해오고 있다. 요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뜻. 자, 저 두 개 구분하세요. 1번. 자, 그리고 매년, 자, 단어 시험 보세요야. 저 V 표시는 2번에서 이렇게 V 표시한 것들만. 자, 매년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음악을 같이 공유하는데 누구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초대합니다. 음악가인데 어떤 음악가? 흔한? 유명한? 아마도 유명한 아니겠지? 유명한 음악가. 오프닝에서 공연하려고. 이거는 실행하다, 수행하다, 공연하다 이런 뜻이죠. Your reputation, 명성은? 어. V가 안 보이는 게 무슨 말이야? 투명색이라 그래. 이거 너는 어떻게 찰 거야? 대신 감잡고. 감잡고, 감잡고 하란다. 어. 레프테이션. 노안이 온 거? 도움이 안 되네. 하나도 안 보여. 레프테. 앞으로 와 그럼 앞으로. 그래. 네가 앞으로 오고 소민이가 이쪽으로 가. 한 칸 옆으로. 그러면은 문제 없겠지? 시력은 몇인데? 아이씨,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1.0, 1.0. 안경 끼고. 그래서 네 명성은 뭐로? World class니까 세계적 수준으로 바이올리니스트로 널리 뭐에 되었다? 알려졌다 이런 말해야 되겠네. 이거는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거는 퍼졌다잖아. 그래서 널리 퍼졌다. 그래서 학생들은 consider AB, A를 B라고 생각하다. 너를 뮤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한?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뮤지션이라 생각한다. 자, 이건 관계사지. 뭐 who든 that든 쓰면 돼. 자, 그래서 이 말이지. 자, 여기 because 쓰면 뭐라고? That's because 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뒤에 이유가 오고 that's why 쓰면 그래서 뭐하다? 뒤에 결론이 오고. 자,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2번은 어디? 아, 2번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너한테 요청한다. 공연 좀 해달라. 오프닝에서. 자, 그럼 목적 나왔네? 오프닝에 와서 공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아, 영광이겠다. 그들이 이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 중 하나를 보는 것은 했고. 그러면 그것은 make, 목적어,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원형 쓸 수 있지. 형용사, 명사, 동사원형. 그래서 페스티벌을 더 뭐하게 만들어준다. 뭐 가치있게 만들어준다. 훌륭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랬는데 원래에서의 본문에서는 뭐라 쓴 거야 이거? 컬러풀이네. 자, 화려한. 더 화려한, 그 다음에 splendid, 요 splendid 체크. 이것도 막 훌륭한, 찬사의, 엄청난, 훌륭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되게 그것을 이제 훌륭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make 목적 형용사, 부산 쓰지 말고. 기대한다, 고대한다, 뭐를 받기를? 답변인데 어떤 답변 받겠어? 긍정적인 답변. 확 좀 이렇게 차, 좀 좋은 답변 이런 말 해야겠지? 저 어느 거야? 앞에 거. affirm이 어떤 것을 확인하다, 확신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affirmative는 뭘 확신시키는, 좀 긍정적인 막 이런 뜻이야. opposite 이거는 반대의 이런 뜻이지. 자, 그리고 이 to는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4번. 요거는 뭘 고대하다 할 때 to 뭘까? 전치사겠지. 뭘 보고? 뒤에 동명사가 왔잖아.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은 이건 전치사인 거야. 그래서 receive라고 쓰면 틀린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